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이 팬미팅이 군 입대 전에 마지막 팬미팅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5월 9일 날 입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로봉과 로봉이를 함께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이거랑 로봉이도 좀 들어주세요, 로아. 그래서 뭔가 오늘 하루가 자, 정말 저한테는 너무 소중하고 준비됐나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아, 가장 기억에 남을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오늘 일단은 이렇게 우리 아로라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도 이제 더욱더 성숙해지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오늘 팬미팅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스트로 멤버들도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욱더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멤버들한테 할 시간이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멤버들. 첫째 MJ 형이야. 우리가 데뷔한 지 어느덧 7년 차가 되었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과 좋은 추억들,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데뷔해서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뭉쳐서 매일 연습하고 같이 밥 먹고 잠도 자고 모든 순간들을 함께 했던 기억들이 정말 소중했다는 걸 요즘 들어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각자 힘들고 지친 일들이 많았을 텐데 형으로서 가장 먼저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많은 얘기와 대화를 했어야 했던 내가 그러지 못한 모습들에 많이 후회되고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런데도 너희들이 늘 내 곁에서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동생들이지만 정말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 너희를 만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도 받고 응원도 받고 해외도 나가고 비행기도 타고 이 모든 게 다 너희들을 만나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해. 내 자리를 잠깐 비우지만 그 시간 동안 내가 맏형인 만큼 더 듬직하고 성숙한 형으로 돌아올게. 항상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늘 곁에서 응원할게. 진심으로 많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그렇구만. 아, 형 때문에 나도 울었네. 아. 뭐라고요? 뭐라고? 안 울라 했다. 안 울라 했대요. 아, 뭐 울면 어때요? 울면 어때? 아. 아 시계 오네. 무슨 건 좀 줄게.